슬롬 헌혈상의 신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용인에 왔어요. 왜 용인에 왔냐면 페스티벌을 즐기러 왔습니다. 에이, 무슨 페스티벌에 왔냐 싶으실 텐데요, 오늘 와오는 페스티벌 어떤 페스티벌 했냐면 힘업 페스티벌입니다. 따란, 힘업 페스티벌이라고요. 기독교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함께 와서 이 용인시 청년들을 위해서 용인시청과 함께 주최가 된 페스티벌인데요, 오늘 출연진이 아주 빠방합니다. 제가 또 이곳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제가 보험을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또 제 이 페스티벌의 현장의 모습을 담아담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요,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용인시청 앞이에요.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 헌혈상 최고. 저는요 지금 여기 용인시청 앞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페스티벌의 먹거리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이 시작되는 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실내부터 실외까지 아주 많아요. 볼게요. 저희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이요? 종이 있어요? 종이는 있는데 펜은 없어요. 펜이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많이 받으세요. 아,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힘내십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 지를까요? 청소년들 힘내십시다. 공부 잘하기 전도도 배워 열심히 보다는 잘하겠다. 격렬하게 배치해 캠피오 패스맨. 여러분, 저는 지금요 방금 BY님을 만났어요. 촬영은 좀 대기할 때는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촬영은 못했지만 BY님 잠깐 만나서 이따가 나눌 인터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BY님 무대가 진행이 돼서 BY님 무대 보고 그 다음에 저도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그러면 저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용이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랩스타 BY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청소년이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생이다 소리 한번 들어봐요. 직장인이다 소리 한번 들어봐요. 자녀가 있다 소리 한번 들어봐요. 비와이 팬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 조부모님들까지 계셔가지고. 저는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그냥 그 이유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음악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혹시 정규 2집 더 무비스타 무비스타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은근 초월이라는 노래를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초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초월이라는 노래를 자기가 안다 소리 한번 질러봐요. 초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 친구 C잼 아세요 혹시? 하여간 제 친구 C잼이라고 있어요. C잼이 있는데 그 친구가 기도가 필요하죠.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전 아니면 몇 달 전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 제가 많이 잔소리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하여간 그 친구랑 같이 한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퍼즐? 오케이. 자, 퍼즐은 조금 옛날 곡이니까 조금만 이따가 하고 그래도 따끈따끈한 노래로 여러분들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노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듣고 좋으면은 음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많이 많이 들으세요. 알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Let's go. 이분들이 없대요, 하여간. 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잠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자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환 동남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슈퍼셀럽 BY님 이렇게 갑자기 쩌린 제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죠. 네. 우리 BY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전에 제가 미리 BY에게 궁금한 점을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질문을 몇 가지만 추려서 BY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떨리네요. 제가 인터뷰 앞서서 인트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아,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과 문화생활이 분리되었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신앙과 삶의 조화, 신앙과 문화의 조화라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BY. 예. 이전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의 놀라운 행보를 통해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꿈, 새로운 길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청년들이 지금 BY에게 묻는다. 네, 박수 주세요. 좋은 말인데 소리 지르세요. 힙합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다 보면은 겪게 되는 비난과 조롱 혹은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하고 계신지. 일단 힙합씬 혹은 이제 가요계라고 제가 있는 곳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쇼미더머니 H 끝났잖아요.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그런 이번에 시즌 자체가 굉장히 힙합 자체가 죽어가지고 하여간 그게 끝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음악을 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불과 한 3년 전, 그러니까 4년 전 제가 쇼미더머니 5가 나오기 전에는 뭐랄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런 예수님 이름 말하고 혹은 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뭐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안 입고 봤죠. 사람들이 많이 안 입고 보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근데 일단 그런 비난과 뭐랄까 조롱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가서 드리는 예배 말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출석하면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삶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교회 끝나고 오늘 여러분 집 가서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그냥 주셔요. 그냥 이거를 이제 임재라고 하거든요.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하거든요. 이 임재를
가지고 내가 음악을 만들고 이제 뭐 쇼미더머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이제 예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대답한 거 맞나요?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네. 오케이,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친구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멋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제 힙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돈이 많아야 멋있는 거고 뭐 옆에 여자들이 많이 끼고 놀아야 멋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멋의 기준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멋의 기준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저는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나만 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필요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나 멋있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히 자랑하실 때가 와요. 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해드려 할 텐데요. 이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이 BY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션으로서 사실 청중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더 나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랩 가사 속에 꾸준히 성경 구절이나 그런 기도 제목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일단 제가 냈던 노래들이 이제 이번에 2집 말고 그 전에 냈던 노래들이 그 저의 신앙 고백이라 그래야 되나? 신앙이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들으셨죠? 네. Forever도 그렇고 Day도 그렇고 뭐 The Time Goes On도 그렇고 그런 노래들이 하여간 히트를 치게 되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중문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Forever 같은 노래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포에버 같은 노래가 일단 나온 적도 없으며 그런 노래가 모든 음원 사이트에 1위를 했다는 전례도 없으며 그냥 저는 이게 뭐랄까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자랑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랄까? 그 전에는 이제 이 대중들이 아, 이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뭔가 예수님 가사 넣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안 했어요. 오히려 힙합은 빠꾸 없는 음악이고 나는 이 얘기 해야 된다. 다른 래퍼들도 빠꾸 없이 다 말하잖아요. 막 그냥 본인들 삶 말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힙합은 이거고 이게 나한테 멋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거를 또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은 또 고민이 생겼죠. 무비스타를 내면서 뭐랄까 이제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차피 크리스찬인 거는 모두가 다 알거든요. 이제 제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비와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지만 이제 신앙이 이 정도가 있으면은 실력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력과 신앙이 이게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어디 한쪽이 실력은 좋은데 신앙이 이 정도 뭐 신앙은 좋은데 실력이 없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검열하고 앨범을 낼 때마다 아, 내 신앙이 어떤가 혹은 내 실력이 어떤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지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조롱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 뭐 예수쟁이네 뭐 혹은 뭐 욕들 막 많이 옛날에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빠져버리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대답 잘 한 건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말을 계속 참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 좋아하는 찬양 하나만 알려주시고 좋아하는 찬양이요? 네. 저 맨날 바뀌는데 지금 제일 꽂힌 찬양 혹시 있으신지? 일단 저는 찬양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앨범 위주로 듣는 거를 좋아해요. 앨범 위주로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대한민국 CCM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기독교 찬양하는 앨범, 그러니까 한국 가스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앨범 중에서 저는 명반이 청관홍 2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관홍 2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많이 돌린 앨범은 청관홍 3집, 마이티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청관홍 3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가사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CCM 노래 중에 갱 음악이다라는 노래 아세요? 그걸 리믹스 버전 보면은 제가 아마 청관홍 선님 청관홍 3집 막 얘기하면서 그랬던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앨범을 제일 좋아해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BYU님 우리가 너무 바쁘신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이제 BYU님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BYU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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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허니 일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다비드입니다. It's me, I'm the beat, and that's really what's up. 오늘 공연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저도 너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용인이 제 고향인데 고향에 와서 공연을 하니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또 우리 정사님과 또 대화도 많이 나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지? 어떻게 얘네를 데려오지? 고민하시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해가 저기요 다면 내가 자격을 더 민다. 끝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우리 오른쪽으로 나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나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요 이제 페스티벌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사실 좀 애매했어요. 오늘 출연자로서 온 건지 즐기러 온 건지 조금 애매했지만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 보고 즐기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BY님도 만나고 이런 일이 이 생에 또 올지 모르겠네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